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일본 정말 최악입니다. 5월 30일 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써 5월 30일에 맞서 세 번째 지진입니다. 오후 2시 24분경에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10km고요. 지금 이시카와에서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5월 27일 오전 2시 50분에도 이시카와에서 역시 3.2의 지진이 발생을 했죠. 계속 지금 이시카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또이 뇌무로 계속해서 홋카이도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또이 뇌무로에서 지금 지진이 나면서 어저께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지금 뇌무로, 쿠시로, 도카치, 저기 어디죠? 우라카와, 뭐, 히타카, 소라치, 루모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연속 지진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아, 이곳 이 홋카이도의 대폭발을 지금 우려하는 지금 분위기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활성 난층들이 매우 많고, 그 다음에 또이 쿠릴 열도라든지 캄차카 반도, 알리산 그 열도의 어떤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도마리 원전의 폭발이라든지 아오모리 밑에 아오모리 이 저기 도호쿠 지역과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이쪽이 서쪽으로 지진이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아주 그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본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최근에 일본의 지진을 보시면은 2월 19일부터 오늘 5월 30일까지의 지진 상황입니다. 오후 4시 10분 업데이트가 됐고요. 보시면 도쿄에서 253번, 후쿠시마에서 제가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쿄 253번, 후쿠시마 63번, 그 다음에 미야기 54번, 뭐, 나가노 북부 25번, 와카야마 북부 지금 21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아, 정말 생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와카야마 그 이즈 오오시마라든지 구마모토, 다음에 여기 어디죠? 여기 미야 거기 그 이바라키 어제 지진 났죠? 이바라키, 이와떼, 나가노, 뭐 홋카이도 여기 보시면 여기 홋카이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홋카이도에서 우라카와에서 10번이나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뇌무로, 말씀드린 이 뇌무로에서 오늘 오전에 지금 총 9번 지진이 났습니다. 2월 1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바현 역시도 9번의 지진이 나고요. 계속해가지고, 일본에 계속되는 군발성 지진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면서, 매우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시카와에 계속해서 지진이 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일본의 주부지방이거든요. 아, 이 일본의 주부지, 원래는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나가노에서 시작이 돼서, 나가노에서 후쿠이, 그 다음에 기후현, 이 히다 산맥.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아이치, 시즈오카, 야마나시에서 지금 이제 또 이시카와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니가타. 계속, 지금 보십시오. 지진이 안난 곳이 없습니다. 군마현도 났고요. 지금 도치키현도 났습니다. 지금 도쿄 23구와 다마시도 났죠. 이바라키, 지바현 다 났습니다. 예, 이즈 반도 쪽에도 지금 이즈 오오시마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지진이 그러니까 일본의 아예 이 허리를 맥을 끊어버리는 지금 보십시오. 이게 몇 군데입니까 지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또 최근의 지진들은 이 내륙 지진이라는 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말 일본의 최악의 지금 조건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지금 지진과 화산 폭발의 상황에서 일본은 본인들만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일본이 이기주의 국가인지 아십니까?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를 나 방문료 할 거야. 그래서 그냥 배째 뭐 이런 식이죠. 그러고 나서는 뭐 2년 뒤부터 방류하니까 지금 당장 데이터 없지. 그러니까 우리 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 막 이런 식이죠. 아, 정말 완전히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 악의 축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게 아니라
SNS상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악의 축이라고 지금 일본은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냥 공공의 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공공의 적인 일본이 지금 올림픽, 생각해보세요.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올림픽이에요. 거기에는 그 장애인 올림픽도 포함돼요. 장애인, 이 패럴림픽, 장애인들의 지금 그 베트남에 그 팬데믹 관련된 새로운 변종이 또 발생됐다고 지금 5월 30일에 속보를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변종은 지금 영국이나 인도 그쪽보다 훨씬 빠르대요. 더 훨씬 빠른,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일본은 계속해가지고 올림픽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억지 주장을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인들도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장애인들은 그럼 일본에 가서 무슨 죄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변종 바이러스에도 좀 옮아가지고 전 세계로 가보세요. 그분들은 몸에도 약한 분이에요. 이 장애인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장애인분들까지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이긴 시간 동안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 33개 종목, 339개 세부 종목 경기가 발생이 열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그 안전하다 뭐 저기 바이러스 저기 뭐죠? 백신 맞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레슬링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레슬링. 안 그렇습니까? 뭐, 가라데도 있잖아요, 요번에. 가라데 경기도 있고. 저는 이 레슬링 경기, 럭비 같은 경우도 지금 서로 간에 막 부딪히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복싱은 어때? 복싱도 같이 계속 부딪히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위험. 이 수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수구도 같이 막 부딪히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위험한 야구도 솔직히 좀 위험하다고 봐야지. 야구도. 유도는 또 어떻습니까? 유도 같은 경우도 서로 이렇게 붙들고 막 해야 돼. 태권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카누레든지 뭐 글쎄요. 이런 저볼 때는 조정 경기라든지 뭐 역도나 뭐 이런 건 조금 날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무슨 어떠한 그 축구라든지 이뭐 이런 경기들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축구나 이런 경기들은 뭐 승마 같은 경우라면 혼자 움직이다니 유도 같은 경우 같은 유도나 이런 경기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레슬링 같은 경우는, 뭐,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막 호흡을 같이 붙들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뭐, 만약에 이게 걸린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보세요. 오늘 5월 30일, 베트남에서 또 변종이 나왔다는데, 굉장히 빠르대요, 그 변종은 또. 더 빠르대요, 지금. 영국이나, 뭐 인도 쪽보다. 훨씬 빠른 변종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그 변종 바이러스가 만약에 이게 또 하나의 변종이 생겨서 또 새로운 또 신종이 또 어디 생겨가지고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만약에 이 변종 바이러스가 이 7월 23일 생겼는데 그 변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뭐 어떤 경기에 특히나 이렇게 몸을 같이 부딪히는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경기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니 왜 본인들만 독도는 또왜 가지고 왜 이렇게 아니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뭐로 보는 건지 후쿠시마 오염수 던져버리고 예? 아베는 731그 비행기 앉아가지고 그냥 막 엄지 치켜들면서 막야 우리 731 부대 우리 군대가 얼마나 셌으면 그런 일 했겠어. 니들 까불지 마. 나중에 니들 만약에 우리 다시 우리 일본이 말이야. 만약에 미국이 힘이 약해지고 우리 일본이 다시 세지면 니들 가만 안 둬. 이렇게 위협이나 하는 거지 뭡니까 이게. 오늘 5월 30일 날 홋카이도에서 15명이 팬데믹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네? 오늘 홋카이도에서, 네? 오늘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났죠? 지진만 난게 아니에요. 홋카이도에서 지금 팬데믹 때 15명 일본에 사망했어요. 지금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네? 홋카이도에서만 15명이 오늘 5월 30일 날 일본에서 사망했어요. 팬데믹 때문에. 뭐 이거 뭐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너무 한 그런 데다가 독도를 또왜그 시마네 현 위에다가 독도는 또왜또 그려놔가지고 와그 다음에 우길기는 또왜또그 거기 그 뭐야 이번 또 올림픽에서 또그 우길기 막 들고 또 설칠 거라면서요. 아나 황당했어 진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대한민국과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왜 교과서는 그렇고, 아니, 왜 독도를 가지고서는 또그 시비를 걸고, 계속 군사력, 계속 해군력 강화시키면서 막 계속해가지고, 뭐, 자위대, 뭐, 응? 계속해서 이제 해군력 가지고, 뭐, 얼마 전에도 그 누구야? 그 일본의 그 국방부 장관, 그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막 우리는 해군력은 넘버원이야. 뭐, 중국 정도는 이길 수 있어. 그랬다면서요. 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분 얘기대로 정말로 일본의 해군력이 강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 화물선하고 한국의 선박이 충돌했는데, 한국 선박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여기서 실종된 사람은 일본 선원만 실종이 됐어요. 대한민국 그 선박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이게 왜 실질적으로 오픈을 해보면 일본의 뭐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의 자위대 해군이 강하다, 뭐 이지스함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박, 대한민국이 선박을 또 만드는 이그 기술이 또 저기 전 세계 넘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력의 싸움에 있어서는 이미 일본을 그 뛰어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런 사고가 똑같이 그 어마어마한 일본의 그 1만 1454톤의 이 케미컬선하고, 예? 그 대한민국의 그 조그만 배하고 부딪혔는데, 대한민국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겠어요? 울산 파이오니아 2696톤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한국인 그 승무원, 선박 승무원 8명하고 미얀마인 5명, 아무 다친 사람도 없어. 침몰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일본은 그 실질적으로 이 일본은 뭐 이지스함이니 뭐니 하지만 예전부터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시절부터 보면은 해군력에 있어서는 아 일본이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걸 봤을 때. 막상 뚜껑을 열어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그 해군끼리 전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옛날 이순신 장군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최근에 많이 듭니다. 오늘 그 뉴스 놀랬어요. 야, 이 뚜껑 열어보니까 일본 해군도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네? 그 일본 에이메현, 우리 항상 얘기하는 에이메현, 그 이카타 원전, 아, 지겹죠? 시코쿠 섬, 이 에이메현, 구마모토의 지진이 북동진에서 아소를 친 다음에 오이타현으로 올라가서 그러면서 그 에이메현을 칠 때, 그 이카타 원전을 치게 될 경우에는 밑에 이 고치현 밑에 난카이 트러프를 건든다.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그 에이메현의 그 이마바리시 앞바다에서. 일본의 어마어마한 이 선박과 대한민국 조그만 선박이 부딪혔는데 대한민국 아무 피해가 없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거 가지고서 뭐 일본의 아그 선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뭐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단지 이제 어쨌든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지진 관련된 방송을 많이 하니까, 특히 에임의 현, 특히 제가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에임의 현 지진이 났습니다. 그 시코쿠 섬에 에임의 현, 카가와, 고치, 도쿠시마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에임의 현에 그 이마바리시 아파트에서 충돌 사고 났다니까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대한민국의 화물선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일본 화물선은 11,454톤이고, 대한민국의 이그 화물선은 이 저기 뭐죠? 2,696톤.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아무런 그 저기 그 부상 없이 그 타선된 거 없이 그냥 깨끗한 상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느냐는 거지. 이거는 기술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일본의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우리가 너무 일본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던, 그 일본의 해군력을 너무 높이 평가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일본 국방부 장관 얘기는 뭐 중국 정도는 충분히 이긴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뭐 대만 그 관련돼 가지고 뭐그 뭐야 그 저기 뭐죠? 아그 얼마 전에 그 스가 총리가 미국 그 대통령하고의 그 뭐야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그 정상회담 할때 그러면서 대만 얘기 나와서 그 다음에 일그 대만의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의자 대만의 저기 어디야? 재팬의 그 요나쿠니 가서 순시하면서 뭐 그러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 정도는 그래도 해군은 우리가 일본이 이길 수 있대. 중국의 해군을 제가 볼 때는 중국은커녕 한국도 좀 이길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볼 때. 저는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하여튼 안에 지금 결론은 오늘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사망자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홋카이도에서 5월 30일 날 2021년 5월 30일 일요일 홋카이도에서 15명 사망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홋카이도에 또 지진까지 났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의 올림픽을 굳이 그 독도까지 지금 막 그려놓고서 우리한테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일본에 굳이 올림픽을 가야 되는가?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뭐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지금 변종이 나와가지고 지금 베트남에 오늘 5월 30일 그 뉴스 보니까 나왔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가서 그 저기 뭐야 그 경기 종목을 보면은 럭비라든지 이 복싱 럭비나 복싱 그리고 축구도 좀 위험해 보이고 축구도 위험해 보이고요 가라데도 이번에 그러니까 가라데도 있어요 가라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참, 전염 위험성이 크다고 봐야죠. 아무리 봐도. 역도나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유도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태권도도 위험하죠. 태권도도 위험하죠.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장애인분들은, 참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도쿄 올림픽 무슨 야구만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 야구 선수들만 우리가 생각할 때몇명갈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갑니다. 야구 대표팀 그 명단 이렇게 보면은 야구 대표팀 도쿄 올림픽 우리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명단을 보면은 140명이에요. 140명. 야구 대표팀만 140명이 갑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이 명단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명단이니까 2021년도에는 좀 바뀔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2020년도에는 140명을 지금 플랜을 짰는데, 이 140명이면은 거기에 10%만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차마 제가 10%가 어떤 10%인지 말을 못하겠네요. 죄송해서. 네? 우리 전체 그 1%라 봅시다. 전체 몇 명? 야구만 지금 140명인데, 네?
그럼 전체 우리 선수단 다 합치면 몇 명이겠어요? 거기에 1%만이라고 봅시다. 1%. 거기 1%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 1%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아, 참, 제가 말하기 죄송해서 참, 차마 이렇게 어떤 1%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 1%가 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또 퍼트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독도는 우리 땅 이러고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또 뭐, 혹시 뭐 오염수 막 방류하고 뭐 이런 나라에 굳이 뭐 하러 우리가? 더군다나 지금 지진 나고 있죠. 지진 나고 뭐 화산 폭발하고 언제 지금 침몰할지 모르는 일본에 굳이 우리 선수들을 왜 보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참 글쎄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